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최근에 여러 유튜브에서 자꾸 제 A8 영상을 올리면서 뭐 제네시스 왜 사냐, 아니 나 또 아우디 왜 사냐 이렇게 하면서 막 비교를 하는 영상들의 제목으로 많이 영상들이 올라갔어요. BPD에서도 올라갔고 카비니에서도 올라갔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요 G90하고 요 A8이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다 가까이 두 개를 갖다 놔놓으니까 야 갑자기 이 차 왜 이렇게 멋있죠? 제네시스? 특히 G90은 진짜 A8한테 좀 미안한데요? 그 정도로 좀 너무 멋있어요. 미안하다, 맨날 내 차 이렇게 욕하게 되다니. 오늘 이제 이 G90을 갖고 나왔는데 이것도 3.5T 이 차랑 오늘 한번 그냥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세워놔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요 G90의 차주가 내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카푸어라는 소리를 듭니다. 무리해서 차를 산 것 같다. 나는 아닌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내가 차 산 것 같다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고민이라 그래서 좀 이제 출연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차주분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버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리고 솔직히 너무 이쁘네요. 야,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었는데 화이트 지리네. 일단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빨리 차주분을 만나봐서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고 오 카푸인가 아닌가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야 무슨 이게 서부의 사나이들이야? 어디서 총 한 방 쏴 이렇게? 아 맞습니다. 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경기 남양주 마석에 살고 있는 지공 차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네. 와, 이 지구공 흰색을 샀잖아요. 네네. 이거를 산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는 뭐 S클래스, 뭐 아우디 여러 가지 차종이 있었는데 네. 이제 조금 신차의 느낌으로 오래 타고 싶었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저 정도는 대학 카푸어거든요. 저는 네. S클래스를 고민을 했다? 네, 그럼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엄청 막 많은 건 아니고요. 네. 또 제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거 G90 산 걸로 네. 자꾸 카푸어라는 소리를 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주변에서는 너무 차값으로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네.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요 G90 얼마 주고 사신 건데요? 제가 1억 2,700 주고 샀습니다. 옵션 포함? 네. 거의 비슷하네? 제가 이거 거의 1억 3천에 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맞습니다. 까부네 이거? 비슷하네? 1억 2,700? 네. 그러면은 60개월? 맞습니다. 아, 오케이. 월 얼마씩 나가요? 20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3만 원? 네. 이 차로만? 네. 나랑도 비슷하네? 207인가 나가거든요? 아... 나보다 조금씩 낫네? 아, 네. 뭐든지 이기려는 이 마음. 제네시스를 라이벌로 보고 있다니. 기름값은 얼마씩 써요? 제가 거의 주말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은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50 써요. 아... 네, 또 이겼다. 요 차로만 한 2-3-3씩 나가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허짜니까 보험료는 따로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차가 한 대 더 있다고 들었어요, 또? 제가 이전에 네. 그 K7을 뽑아가지고 그건 이제 제 인생의 첫 차로 뽑았는데 네. 이제 너무 지구공 이쁘다 보니까 네. 뽑고 싶어서 이제 한 대 더 뽑았습니다. K7 처분 안 하고 이걸 뽑았다고요? 네네네. 왜요? K7 처분했어야죠. 개인 사업자로 뽑은 거라가지고 네. 또 해지하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동생 타라고 줬고. 그건 얼마씩 나가요? 그거는 60만원씩 나가겠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해서 월 300이 나가네요? 거의 그쵸, 차값으로 한 300이 나가네요. 차값으로 300이 나간다? 네네. 자,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이제 운송업 하고 있습니다. 아, 운송업? 네네. 뭐 하루에 그 운전 막 엄청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일하는 시간 보통 한 19시간 일하는 거 같아요. 19시간? 네네. 19시간 일하면은 네네. 참 거의 자는 시간 5시간 빼면 운전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운송업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여기까지. 네. 일단은 이따 들어볼게요. 차주님은 이거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A8을 실제로 제가 이제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보니까 또 실물로 보니까 A8이 전 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전 지구공. 일단 제가 지구공 리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제 디자인 설명 뭐 이런 건 안 할 건데 이거 지구공하고 A8 고민이신 분들 디자인만 볼 거면은 지구공을 사십시오. 이게 이 와이드한 느낌하고요.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 더 세요. 그에 반해서 미안하다. 이거는 스포티한 느낌이 확실히 세요. 제가 좀 크롬을 죽여놔서 그렇기는 한데 얘만 봤을 때 정말 이뻤거든요. 얘 또 왜 화이트로 갖고 왔어요. 블랙을 갖고 왔어요 이제. 갑자기 이게 차가 더 커 보이네 아주.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 고민이신 분들 딱 이 영상 잘 봐주세요. 이 매트한 느낌의 이 제네시스 마크랑 이렇게 이어지는 이 크램쉘 후드가 진짜 차를 와이드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트 갈 때나 이런 데 좀 힘들겠어요, 주차할 때? 네,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주차할 때. 네.
차폭이 확실히 A8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어디 좁은데 주차하거나 이럴 때 문도 못 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 열어도 행복하죠? 너무 좋죠. K7은 막 문 많이 막 열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막 타죠. 아, 막 타요? 네네. 막 타라고 동생 주고? 네네. 동생아, 넌 막 타라. 네네. 형은 지구공을 타겠다. 맞습니다. 제 A8 롱바디보다 짧은 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이트다 보니까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거는 5.3m가 넘고 얘는 5.3m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와, 이 길이 봐라. 제 차 안 보이지 않아요? 저 뒤쪽에? 그죠? 안 보여요. 근데 보통 다 20인치 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차 크기 네. 때문에 20인치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전 디자인이 그냥 19인치 힐이 전 더 이쁜 것 같아가지고. 아, 요 디자인이요? 네네네. 야, 근데 어떤 힐을 해도 내 거 힐보단 이쁘다. 그리고 이제 연비랑 승차감은 좀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뭐 안 어울리진 않네요. 그 운송업 같은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사실 되게 막 힘들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네네. 얼마나 벌어요? 한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000에서 12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 차도 휘청했어. 내가 지금 이거 촬영하다 졸 뻔했어. 1000에서 1200? 수입이 엄청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버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발작되는데요? 그 정도나 잘 버는데 네네.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주변 막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왜 이렇게 무리해서 차를 사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같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잘 벌 때 이제 모아서 아, 네. 저축을 하는 게 좀 더 미래에 안정적이지 않냐 라는 아.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은 표면적으로 버는 돈에 이 차를 샀다? 카푸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큰 돈을 벌게 된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그 한 2년 정도? 아, 네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벌어온 건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기상 환경이나 또 내 몸의 막 그날 컨디션 네네네. 아프거나 네네. 이럴 때 또 일을 못하게 되면 월급이 깎이나요? 그쵸, 일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옛날처럼 코로나라도 걸리거나 네네네. 뭐 심한 몸살 감기라도 걸리거나 그럼 그럴 때면 못 버는 거네요? 아예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적인 직장이구나. 네네네. 제 유튜브랑 똑같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불불안정. 아, 네. 아, 저는 그냥 가시방석. 아, 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또 생각해보는데, 또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요? 어때요? 나이가 들면 또. 아,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구나. 네네. 19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고. 네, 거의 일하는 시간이 19시간이죠. 오늘 좀 쉬는 날이라고 또 나왔어요, 이렇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분도 왜 걱정하는지. 맞아요. 차는 굴러만다면 된다 그랬다면서요. 네, 여자친구는 차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얘기해요. 짐은 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마트 가만 두고 무슨 명품백이야. 야, 물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건 또 아니라고. 괜찮아요. 네, 네. 야, 말썽을 대. 확실히 지구공은 젊게 나왔어요. 요 쿠페 라인. 요거는 진짜 지구공 압승입니다. 저는 완전히 꺾인 세단 라인. 당연히 요 전통적인 디자인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쁘네요. 차준이 어때요? 이번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이나요? 저는 A8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G90이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진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두 차입니다. 지금 모아놓은 재산은 어느 정도? 한 5천 정도. 5천? 네네. 나쁘지 않게는 모았네요. 그 외에는 재산이 없고 현재?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네, 한 정도 모았고. 네네. 아, 만약에 여기서 또 뭐 부동산이라도 하나 해놨거나. 네네. 네, 솔직히 서른 살한테 뭘 이렇게 많이 바라겠습니까? 5천 모은 것도 잘 모은 거지. 이게 너무 이제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그렇죠? 하는 일도 막 내가 집에서 쉬어도 나오는 월급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외에 지출 또 뭐가 있어요? 차로만 일단 300 나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데이트 비용이나 네. 기름값 여러 가지 카드값 생활비로 쓰는 게 제가 한 400 정도 나가요. 네네. 뭐에 그렇게 많이 써요, 돈을? 거의 먹는 거. 먹는 거. 네, 이제 평일을 보시다 보니까 네. 주말에 이제 하루 쉴 때 아, 몰아쳐요? 네. 뭐 좋은 거 먹고 스테이크 딱 썰면서 여자친구랑 네. 스테이크 썰면서 네. 뭐 어때 19시간만 더 운전하면 되지. 네. 뭐 어때요? 이거 19시간짜리야 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 쓸 때도 좀 과감하게 쓰는구나. 네네. 저축은 얼마나 해요? 네, 한 500 정도 하고 있어요. 500? 네네네. 딱 맞아떨어지네 거의? 네, 딱 그냥 끝납니다. 일단은 표면적인 수치는 절대 카푸어는 아닌데요. 이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이런 같은 업종 뭐 식자재 운송하는 분들은 어느 네. 정도 벌어요? 그래도 보통 평균 한 600에서 700 정도 버시는 것 같아요. 잘 버는구나. 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좀 계속 일만 하겠죠? 그렇죠, 거의 일만 하시죠. 여기는 이제 너무 젊으니까 안 자고 일하는 거고. 네. 하루에 수면 시간은요?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안 졸려요? 하식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열대 이질적인 느낌.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이렇게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데.
화이트 화이트? 네, 되게 화이트 밝은 색상을 좋아해가지고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무슨 이거 앉을 수나 있나요? 저 한번 앉아볼게요. 네. 딱 와. 야, 이거 저 발 이거 여기 그 마법의 양탄자 있는데요? 양탄자에 발 띄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아, 대도 돼요? 네. 신발 벗어야.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이거 아시죠? 봤어요? 봤나요? 예, 네, 손댈 필요 있까 띄어 없까 띄어 없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또 문이 열리고 닫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런 디테일이 안 보이고요. 요 색이 너무 화사하다 보니까 옆에 디자인하고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뱅앤올룹슨 옵션도 넣으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 이거 음악 되게 좋죠? 음질이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야, 시트가 확실히 네. 제가 이 차를요 승차감 2위로 뽑았어요. 아, 네. 1위가 S클래스. 네. 예, 네, 그건 못 이겨. 2위가 A8하고 이거. 네네. A8은 제 차기 때문에 억지로 껴넣었어요. 어떻게든 껴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진짜 좀 감탄을 했던 차거든요. 승차감 좋아서. 아, 이 천장이 스웨이드 느낌의 이 색깔까지 똑같은 게 만약에 좀 이런 우아하고 럭셔리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A8 사면 안 돼요. 이 G90을 사셔야 돼요. 나는 이런 디자인 싫고 나는 각지고 좀 세련된 게 좋다. 그럼 A8. 내가 이것 때문에 G90하고 A8을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일단은 이 차는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옥장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이걸로 해서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제가 다닌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만? 여자친구만. 네. 되게 좋아해요?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아, 혹시 A8도 이렇게 튜닝 가능한가요? 이렇게 발바지 튜닝? 네 자리? 서로 자리? 이렇게 튜닝 가능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협찬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마사지까지 받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근데 요 지구공의 요 오른쪽 뒷좌석 이 다리 뻗는 요 느낌은요 이게 S클래스보다 편해요. 어머 이게 여러분들 실내 색상이 주는 게 진짜 다르네. 예전에 우리가 시승했던 거는 요 색이 아니었잖아요. 갈색이라든지 브라운 색상이었는데 그런 색은 살짝 좀 아 요즘 차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색상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A8 뒷자리도 한번 앉아봐도 되나요? 앉아보신다고요? 아, 네. 아니요 지금 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요? 네네네. 날 조지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원터치가 아니고요. 네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 힘을 키워줘요. 좋은데요? 네, 원터치가 아니에요. 오. 네. 그리고 발에 그 옥장판 보이시죠? 네네. 네. 그 신발 벗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양말까지 벗고 네네. 내 힘으로 꾹꾹 눌러주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도 지압 스레바보다는 편해요. 오. 진짜 이거.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정도 바꿔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어디가 좋아 보여요? 아니 진짜 남의 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직접 타보니까 네. 승차감 좋은데요, 저? 아, 그리고 사은품으로 옥장판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옥장판은요 발 대지 마시고 네네. 평소에 가방 같은 거 좀 내세요. 내도록 해볼게요. 아, 이렇게 아, 그렇게 만약에 시비가 걸렸어요 네. 이러고 내리면 돼요. 아, 네, 네 옥장판이니까 할부 리스 센터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A8하고 요 G90을 2위로 놨거든요. 승차감이 거기에 걸맞는 딱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 3500cc라서 요 밟을 때 요거 나가는 것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가네. 사장님 이거 한 번씩 탈 때마다 어때 그 하차감 좀 있나요? 살짝 쳐다보는 건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화이트라 더 쳐다보죠? 이제 창문 열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 좀 쳐다보라고?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월 지출이 한 400 정도 된다 그랬고 네 그것도 다 먹고 노는 돈? 그렇죠 거의. 최고의 취미생활은 뭐예요? 세차죠. 세차요? 네. 세차 사기? 아니요 그냥 세차. 닦는 거. 아 닦는 거? 네네. 아까 A8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심심하시면 하고 가셔도 미안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주말에 이제 여자친구 만나는 게 전부라서. 여자친구분이 제일 많이 불안해한다면서요. 이 차를 왜 샀냐 막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네네.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면은 네네. 이분이 당장 결혼 목적이 아니었으면은 결혼 계획이 없다 했으면 절대 카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랑 곧 결혼할 생각이 있다 그럼 지금 버는 돈에 빡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집도 뭐 둘이서 같이 한다 그래도 지금 있는 재산 다 써야 되잖아요. 또 요거 타고 다니면서 요거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버는 돈에 지금 지출 있잖아요. 네네. 요게 안 줄어요. 네네. 오히려 더 늘으면 늘었지.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 더 힘들어요. 결혼하면. 그렇게 읽고 막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나거든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럼 나를 위로해주는 건 뭐다? 지공밖에 없어요. 갑자기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나오죠? 결혼 계획이 있다. 하면은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차에만 300을 쓴다는 거는. 이분은 카푸어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직업이 불안정해. 그리고 지출도 많아. 한데 이분이 일하는 이 심성이 죽기 직전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수익이 못해도 800은 나올 것 같아. 못하는 날은.
잘하는 달은 1200이 나오고 항상 이 사이를 유지할 분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벌지 못할 것 같아요. 단 가장 걱정해야 될 건 건강이에요. 지금 33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해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도 좋고 체력 좋을 때거든요. 사실 요 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좀 또 생각하는 미래가 있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쓰이게 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좀 사서 네. 이제 보통 대리기사라고 하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제 차 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그렇게 부수입이 좀 발생을 하는 걸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제가 이거 뒷바퀴에 사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제 차와 마찬가지로 2.5차선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3500cc 380마력 이야 재밌진 않네요. 네. 자, G90 좀 타보니까 네. 뭐 어떤 좀 장점이 있어요? 진짜 편의상 옵션은 진짜 너무 많아서 편하고요. 옵션 1등. 네, 옵션 1등. 그리고 디자인, 아까 말씀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돈이면은 아, 이 돈씩? 네. 네. 그 돈이면은 뭐 그렇죠. 뭘 사네, 뭘 사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고 1억 2,700 주고 왜 제네시스를 사? 그렇죠. 아, 그런 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요. 연비가 최악이라서 아, 얼마나 나와요? 제 거보다 더 최악인가 궁금해요. 저는 보통 스포츠 모드만 놓고 다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통 시내에서는 한 5, 6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고속주행하면 잘 나오면 10에서 11. 아, 이게 3500cc다 보니까 네네네. 제 3000cc보다도 아마 연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연비는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원래 이런 차 탈 때 또 연비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걱정되지 않아요? 기름 걱정? 요즘에는 또 기름값이 옛날 가격이면 생각 안 하겠는데 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좀 있죠. 이게 고급유는 그쵸? 아니요. 그냥 일반 휘발유. 아, 일반유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또 33살에 식자재 운송업을 하시면서 월급이 일단 1,200 엄청나게 번다. 일단은 표면적인 수입으로는 절대 카푸어가 아닙니다. 예, 힘을 내세요. 네. 카푸어는 아닌데 결혼 생각이 있다 하면은 저축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아놓은 돈이 지금 결혼을 스스로 힘으로 하기에는 좀 적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좀 더 아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주변에 다 인정을 해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늘 G90 타보면서 우리 또 이제 카푸어인 고민이신 분을 만났는데 총각 생활할 거면 카푸어가 아니다. 결혼할 거면은 돈을 더 모아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소리가 네. 엄청 난데 저건 뭐지? 저거다. 네가 되게 좋아했던 차. 아반떼 N인데? 저희 다음 차주분이거든요. 네. 다음 차량. 어이구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반떼 N. 네. 차주님, 네. 아이 반갑습니다. 나이가 19살이요? 네. 고3? 네. 저는 19살에 버스 타고 다녔는데 저 자전거. 다음은 19살의 아반떼입니다. 패기 반팔의 패기 춥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다음 촬영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